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6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명 증가한 6,234명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주 30명 대비 12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 2명, 60대 3명, 70대 2명, 80대 이상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6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38명 증가한 494만 860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35.5%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만 8,697명으로 전주 대비 9,275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671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390명을 기록하여 전주의 3,986명 대비 1,596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3%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410병상입니다. 현재 139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6월 6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만 6,377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42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6%이며 일반관리군은 15,957명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40명이며 24,69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58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506개소입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1,544개소가 운영 중이며 포털 등을 통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6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168만 9,36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7%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60만 6,514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63.8%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8%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9%입니다. 4차 접종자는 90만 4,301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87만 2,516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만 1,840명이 4차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안착기로 전환하기 전에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재택치료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대면진료를 확대합니다. 집중관리구는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집중관리 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2회에서 1일 2회로 축소합니다. 일반관리구는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 처방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2회로 조정하고 60세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공고는 폐지합니다. 다만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24시간 대응 안내 체계는 유지할 예정이며 도민들이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포털 등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0세 이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4차 접종에 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